예, 그 지금 이제 보이는 제품이 모나르시다의 두 가지 제품입니다. 모나르시다의 와이드 버전과 그 다음에 그 일반 레귤러 버전이고, 제품은 두 개 다 그 리뷰를 해드렸듯이 모나르시다의 네오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는 그 투 네오인데요. 투 네오의 둘 다 엘리트 버전이긴 한데, 하나는, 그니까 요 제품, 레귤러로 되어 있는 이 제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네오 제품에 가까운 라스트 핏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웃솔,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제품이고, 요 제품은 제가 이제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렐리아2를, 다운그레이드 한 버전, 테이크다운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버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이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슈즈에 뭐 비교 영상도 제가 그 올려드렸지만, 슈즈에 라스트 핏도 미세하게 다르고, 그 다음에 뒤쪽에 힐 부분의 구조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의 도입부 부분, 그러니까 발이 들어가는 부분의 면적 차이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힐 쪽에 구조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일본의 브랜드, 미즈노 브랜드의 제품이긴 하지만, 두 제품은 모나르시다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네오2의 그 다음에 엘리트 버전인 것까지도 동일하지만, 제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제품이다. 지금 뭐 보시면 우선 아웃솔부터 지금 뭐 소재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리뷰 때도 다뤄드렸듯이 스터드의 크기도 다르고, 스터드의 간격 폭도 다릅니다. 폭도 다르고, 심지어 뒤쪽 스터드는 스터드의 위치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은 앞쪽으로 많이 당겨져 있고, 이게 약 뒤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최고의 이제 발볼, 그러니까 어퍼상으로 신어보면 이 와이드 버전이 당연히 조금 넓어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걸 쪽은 뭐 이쪽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좀 그 넓게 느끼지, 뭐 좁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신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앞쪽은 좁은데 여기는 또 넓어요. 이 와이드 버전에 비해서. 그래서 두 제품을 번갈아 신어보면 서 어떤 느낌인지 하는 거를 조금 전달을 해드리려고 제가 신고, 착화감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거는, 오른발에 신고 있는 거는 모렐리아 2 버전을 기반으로 하는 모나르시다예요. 그래서 라스트 핏이 지금 와이드 핏인데, 이렇게 끈을 다 묶고 보면, 서서 보면 이쪽 부분이 크게 불편함이 없이 신을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에 이걸 와이드 핏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레귤러라고 하더라도 아마 신으신 분들 대부분 크게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는 발볼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고요. 지금 아웃솔은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신고 있는 것들이 뭐 아슬레타라든지 그다음 아식스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아웃솔이 이거 워낙 이제 전통적으로 그 미즈노에서 모렐리아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 스터드이기 때문에, 이 스터드는 뭐 아식스의 플라이폼이 적용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울트라자에 들어가 있는 게 뭐죠? 뒤 이렇게 되어 있는 뭐 그런 것들하고, 디플렉스인가요? 뭐 디스크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제품들 하고 비교를 해도 크게 뭐 차이가 날 게 없고, 그 다음에 아슬레타나 캡틴에 들어가 있는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뭐 아웃솔 자체가 주는 느낌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제 스터드 있는 제품들 이렇게 신게 되면 스터드 프레셔에 대한 그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보통 이런 정도에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뭐 스터드 프레셔가 아예 안 느껴질 수는 없죠. 플레이트가 얇고 그 다음 스터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딱딱한 지면에서는 당연히 이 스터드 프레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스트레스나 부상을
입힐 정도의 과도한 것이냐, 그 스트레스 정도가. 그런 게 이제, 이, 그, 스트레스, 그, 스토드 프레셔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데, 대개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고, 스터드가 이렇게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는 경우는, 브랜드에 사실 크게 상관없이, 스터드 프레셔를 크게 느낄 수는 없어요. 특히, 천연구장으로 가게 되면 뭐 거의 그런 문제는 없어지고, 다만 이런 일본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이게 이제 맨땅과 그 다음에 천연과 인조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그 홍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좀 딱딱한 구장에 갔을 때 지면이 딱딱하게 되면 이렇게 눌러보면 당연히 스터드가 있는 쪽에 발바닥 쪽으로 발바닥 신경과 뼈 쪽으로 이게 딱딱하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뭐 신발이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뭐 이렇게 조깅하러 신고 있는 바닥처럼 이렇게 골고루 돼서 이 고무창이나 아니면 쿠션 장치가 있는 신발들은 아니어서 뭐 그분 어쩔 수 없다 하는데 그거 말고는 뭐 지금 라스트 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인 핏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와이드 버전이라고 할 정도로 무난하게 착화가 됩니다. 무난하게 착화가 되고 특별한 불편함이 없고 자, 그러면 레귤러 버전 네오의 오리지널 그 라스트를 기반으로 베이스로 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양은 거의 똑같아요. 뭐 제로글라이드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뭐 라이닝에 마이크로 탭터가 사용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어퍼도 캥거루 가죽이고 캥거루 가죽이고 동일한 인조 가죽이 사용되고 있고 그러면 이 제품은 어떨까? 우선 발을 넣어보면 발끝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분이라든지 공통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족형과 상관없이 개인들의 요 제품을 신었으신 분 그러니까 모렐리아2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지금 딱 신으면 네오 쪽에서는 첫 번째 가장 차이가 나는 거 네,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발끝을 모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면상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앞쪽을 발끝을 모아주는 그래서 이게 발이 딱 이렇게 되는 쪽에서는 네오가 확실히 더 잘 모아줘요. 다만 이렇게 모아주고 그러면 이 그 레귤러 버전에서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느냐 지금 제 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지만 이 네오를 기반으로 하는 요 레귤러 버전인 경우에는 어퍼가 그 와이드로 설정이 되어 있진 않지만 아웃솔 자체가 넓게 그 플레이트가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는다고 해서 이게 지금 와이드 버전에 비해서 그 엄청 타이트하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다만 여기 중조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느껴지는 게 와이드 버전에 비하면 조금 더 앞쪽을 모아주는 게 조금 더 있는 느낌 정도고 뭐 스터더의 프레셔 같은 것도 뭐 거의 동일하게 두 제품 다 뭐 크게 차이 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운동장 조건이라고 하면 두 제품 사이에 스터드의 프레셔가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은 없다 그런 느낌이고 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요 레귤러 버전인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쉔크, 그러니까 스파인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기존의 모렐리아에는 없던 부분이죠. 여기에는. 그래서 미세한 차이로서 느껴지는 거는 여기가 지금 그 스파인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쉔크 쪽 부분이 그라운드를 짚고 움직이면 뼈대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느껴져요. 그 바닥으로 치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런 장치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솔을 통해서도 이거는 분명히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지금 힘이 가해지는 발바닥 쪽에서 힘이 가해지는 부분이 확실히 이 그 와이드 버전에 비하면 요 레귤러 버전의 요 아웃솔이 갖고 있는 특징 요 아웃솔이 갖고 있는 요 특징 때문에 그러니까 발바닥 쪽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라운드에서의 그 컨택시의 느낌이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런 느낌이 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다만 이제 지금 요 제품 경우에는 앞쪽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고, 낮게 형성되어 있고, 이거 여기는 좁긴 하지만 이쪽 부분은 오히려 그 와이드 버전을 씌웠을 때보다 이렇게 눌러지면 상대적으로 시각적으로 여기가 좁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넓게 느껴져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발을 눌러보면 여기는 좁고 여기는 약간 넓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기본 설계 자체가 이 부분이 와이드 버전에 비하면 더 넓게 형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와이드 버전을 신는 게 와이드 버전이 맞느냐, 보통의 레귤러 버전과 2E 버전으로 가거나 3E 버전으로 가게 되면 그 여기 볼 사이에 폭의 차이 길이가 1.5mm 정도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제가 다시 와이드 버전을 신는데 예, 말씀드린 아웃솔의 느낌, 그 부분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뭐 이런 것도 논외고, 우선 지금 그 부분에 분명히 차이 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발끈을 묶고 발 앞쪽에 체중을 실었을 때 날카로운 느낌이 좀 덜하다. 여기가 아무래도 볼이 미세한 차이는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와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발볼이 넓은 친구들이 쓰는 게 좋다, 아니면 이게 와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그 레귤러 버전에 비하면 발볼이 많이 넓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제품은 지금 아웃솔과 그 다음에 어퍼의 이 구조적 특징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 하기가 어렵고, 핏상에서 그 나에게 맞는 게 어느 쪽이 더 잘 맞느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왼발 쪽을 지금 와이드 버전이군요. 이거 와이드 버전이고, 이거를 끼워야 되는구나. 이쪽을 지금 네오 버전으로 한번 끼워서 오른발 왼발, 물론 이제 오른발 왼발의 크기도 다르고, 제 경우에 미세하게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원래 2mm 3mm 정도 차이 나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저의 경우도 지금 왼발이 조금 더 긴 편인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신으면, 그래서 어떤 신발을 신더라도 초기에 착화감상에서는 왼발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제가 오른발만 가지고 두 번 테스트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왼발 오른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을 이렇게 짚고 썼으면 두 개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게, 지금 왼발인 경우에는 여기가 딱 닿아가지고 오른발을 신었을 때랑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 제품이. 그래서 어쨌든 작은 쪽인 이 오른발 기준으로 제가 축구화를 선택하는 편인데, 지금 이 끈을 다 묶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묶어볼까요? 한번 풀러서. 이 허리가 좋지 않아서 허리를 마음대로 굽힐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뭘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애를 먹는데, 네, 지금 뭐 이 왼쪽을 신으면 이 레귤러인 경우에는 굉장히 발가락 끝 앞이 닿아서 불편할 정도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크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느낌이 있고, 이렇게 지금 양쪽을 움직여도 이 두 개의 느낌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웃솔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네오 버전의 이 부분이 주는 느낌이 상당히 단단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다음에 지금 제로글라이드 인솔에 의해서 아치 쪽이 지금 눌러지는
것들이 있는데 아치에 닿아서 지금 요 네오는 말씀드렸지, 요 네오의 레귤러 버전인 경우에 확실히 그 아웃솔 쉔크 때문에 그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제품은 단순하게 그 뭐 모렐리아 모나르시다라든지 이런 네오2라든지 엘리트라든지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고 모델상의 같은 명칭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 제품의 성격은 확실히 차이 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놓고 봐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봐도 두 제품의 지금 그 발의 차이랄까요? 발 앞쪽 끝의 높이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확실히 이쪽이 앞쪽이 좁아 보이고 하는 부분들 있고 여기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쉔크 쪽 부분이랑 전통적인 모렐리아 아웃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여러가지 좀 성격이 다른 신발인 건 틀림없다. 두 개가 공이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하는 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내 발에 내가 선호하는 핏이 앞쪽이 낮고 그 다음에 앞쪽을 좋아주는 쪽을 내가 선호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 쉔크 강성 쪽이 조금 더 강력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힐컵이 뒤쪽이 좁아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쪽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전통적인 모렐리아 2의 그냥 편안한 착화감 여기도 좁지도 않고 여기도 여유가 있고 발볼 전체도 여유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아웃솔도 딱히 강한 그 쉔크 강성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이 발의 움직임들 발가락의 움직임들이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좋다 그러면 아마도 와이드 버전으로 가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착을 결국 해야 되는데요 요즘 좀 날이 그 춥기도 하고 물론 추워서 지금 휴지 테스트가 불가능할 정도의 날씨는 아니니까 단계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예정인데 제 다리 상태, 발의 상태가 지금 병원을 다니면 그러니까 그 중족골 통증 때문에 요즘 병원을 다니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스터드 제품을 신고 충분히 뛰면서 그러니까 뭐 볼 터치 이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신발들이어서 뛰면서 느끼는 느낌들 이 그라운드에서 밟았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들을 중점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뭐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11월부터 12월 초 중반까지 계속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제 퍼포먼스 인수를 끼웠을 때 어떤 좀 변화가 생기느냐 스터드 모델로 거기까지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